피광 지역을 중심으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토양을 안정시키는 토지 개량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된 영월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용천수가 오염됐는데요. 주민들은 허술한 복원 사업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석탄 광산이 문 닫은 지 40여 년이 지난 산골 마을. 수려한 산세에 계곡물도 맑아 여름철마다 관광객들이 이어졌지만 계곡물이 흙탕물로 바뀌면서 마을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마을 40여 가구 주민들의 취수원이었던 용천수가 오염돼 계곡물로 흘러든 겁니다. 최근 며칠 새 비가 내리면서 원래는 맑은 물이 올라오던 용천수가 이렇게 흙탕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계곡 상류 부근에 실시된 토지 개량 복원 공사를 이 사태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중금속 성분이 있는 토양을 안정시킨다며 가파른 산골에 3만 7천여 톤의 흙을 허술하게 쌓아 비가 올 때면 계곡으로 토사가 흘렀고 구멍이 많은 지형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흙이 다량으로 땅속에까지 들어가 용천수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토사를 우리 마을에 1,500대 분량을 깔았어요. 이걸로 인해서 비만 오면은 이렇게 흙탕물이 나와서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흙탕물 사태로 민원이 빗발치자 성분 조사를 했었던 광해관리공단은 공사가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토양 성분하고 좀 많이 성격이 다른 걸로 분석이 됐거든요. 공사하고 인과관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영월군은 뒤늦게 오염수 시료를 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심리적인 추정을 한 단계니까 이게 이제 이쪽 계곡 전체에서 이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중금속 성분 토양에 새 흙을 덮어놓는 공사 특성상 토사가 유출되면 중금속 성분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해공단은 오염원이 공단 탓으로 입증되면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오염된 식수원을 언제까지 믿고 쓸 수 있는지 못 쓰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